일본 아베 총리가 세계 경제가 위기라는 이유를 대며 세금 인상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동시에 장기 집권을 위한 정책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 재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년 반을 연기해 오는 2019년 10월로 인상 시점을 미뤘습니다. 또 가을에는 대규모 투자 방안을 포함한 새 경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서 증세는 빠지고 돈 풀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증세 연기로 줄어드는 세수는 일본 GDP 2% 수준인 우리 돈 27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입니다. 대부분 복지 예산 재원입니다. 재정 적자 확대로 일본 신용 등급 하락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증세를 연기한 이유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대기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부담스러운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로 풀어가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특히 증세를 미룬 2019년 10월은 아베 총리 임기가 끝난 뒤, 즉 자신의 임기 내 증세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경제가 아닌 안정적인 집권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